자, 여러분, 이제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여러분 벌써 목표 지점까지 와버렸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한 번쯤 호흡을 가다듬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원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여러분의 그동안의 피, 땀, 눈물이 헛되지 않게 이제 남은 기간도 힘을 내자라는 응원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우리 고3들이라면 12년 동안 또는 N생들 같은 경우는 더 긴긴 시간을 목표, 오로지 원하는 대학을 향해 달려왔고요. 그러다 보니 그 시간 속에는 정말 피, 땀, 눈물이 녹아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인정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긴 시간들, 그 시간들이 바로 중요하고요.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피땀 눈물이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름이 되고 조금 성적이 안 나온다고 중간에 살짝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또는 목표를 살짝 낮추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낮추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끝까지 달리는 자가 일단은 승리자겠죠. 좀 힘차고 버거울지라도 달려가고요. 특히 여러분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누구와의 비교가 아닌 나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이 있고, 그동안 해온 피땀 눈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큰 일을 대할 때 또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나의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굴복하고 또 절망하는 그런 것에 익숙한 자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피땀 눈물, 여러분이 싸운 것에는 여러분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도록 도와주었던 그 속에는 가족, 어머니, 아버지, 또는 동생, 누나들의 도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한다면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의 시간까지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는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했으니까 잘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열심이라는 게 과연 나에게 보답은 줄까? 라는 고민도 살짝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한 번쯤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 됐고요. 그 어떻게라는 걸 이제 피땀 눈물 속에 집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가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열심이라는 이제 중요한 무기는 이미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열심히에 또는 피땀 눈물이 보람찬 어떤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성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라는 공부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하면서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들 끝까지 달리시고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